하시면 됩니다. 자, 소금 간하고 참기름하고 넣고. 소금하고 참기름? 네. 깨도 가는 거 있으면은 좋습니다. 깨가 좀 없어서. 이거는 기다란 김밥입니다. 우리가 흔히 싸먹는 김밥하고 다릅니다. 가느다란 새끼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김밥입니다. 요걸 삶기 위해서는 재료들을 다 얇게 썰어줘야 돼요. 계란, 우엉, 크래미. 자,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다 주세요. 시금치는 없어요? 시금치 여기 있어요. 네, 시금치를 넣어야 맛있는데. 지금 잔 좀. 간단하게 집에 있는 걸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뚝뚝 떠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마요네즈랑 섞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넣어도 맛있답니다. 아까 이게 뭐라고 했지? 우엉. 네? 우엉. 꼬아 김밥 아니야? 하나 조금 꼬마 김밥 한입 김밥으로 그냥 만들어도 됩니다. 아, 이건 자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고 먹는 겁니다. 아, 원래? 그거 왜 뒀다고? 김을 소분을 했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사이즈 다르게 해서 먹는 겁니다. 시금치. 시금치 들어간 거 오랜만에 먹어보네. 시금치가 세일을 해서 사줬어요. 자, 접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싸기 쉽죠? 그냥 자를 필요 없이 들고 먹으면 되니까. 다섯 줄에 3,000원씩 팔입니다. 어디서? 꼬마 김밥 식당. 종류별로 계란 안 넣어도 돼. 시금치를 이렇게 또 잘게 잘라서 넣으면 자를 때 다 벗겨지, 빠지죠. 이건 안 넣어? 아, 그것도 안 들어갔네. 이거. 햄입니다. 아니. 햄을 이제 먹었네. 햄 안 들어가고 먹고 있었는데.